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감자, 포테이토, 감자를 가지고 크림소스 감자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가 몸에 좋긴 한데 어떻게 먹는 요리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 오늘은 크림소스로 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테이토, 감자 4개, 하프 어니언, 양파 반개 필요하고요. 2 클럽스 오브 갈릭, 마늘 2쪽, 캐럿 리틀, 조금만 필요합니다. 색상으로. 그리고 오늘은 크림 소스니까 밀크, 슬라이스 치즈 2장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먼저 쪄보겠습니다. 조금 오기매네. 감자는 1.5cm 그래서 이건 워러 물이에요. 쿨 워를 찬물에 담궈주세요. 1.5cm 두껍게 썰어서 찬물 쿨워를 찬물에 담궈서 전분을 씻어주세요. 전분을 씻지 않으면 삶는 동안 넘쳐 흐르니까 이렇게 씻어주시고요. 팬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솔트, 소금이에요. 천일염 소금 원 스몰 티스푼,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콜드워를 찬물 하나 원 두 컵 넣어주시고요. 불러 가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감자를 얹어서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 20분간 삶아주세요. 그리고 삼겨지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감자는 시간만 20분 맞춰놓고요. 먼저 소스는 어니언,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양파 반 개는 이렇게 스코어 칼집을 넣으셔서 찹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나누면 되지. 이렇게 다져서 놔주시고요. 갈릭, 마늘 2쪽도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그리고 캐럿, 당근은 색깔로. 색상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채를 썰어서 옆으로 놓으시고요. 다져주세요. 그러면 팬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힛 중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 2, 3 테이블스푼 3큰술 넣어주시고요.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캐럿, 당근 같이 넣어주세요. 넣어서 3분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오늘은 양이 적으니까. 아니 예 그만. 3분 동안 볶았더니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 1 테이블스푼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세요. 소스가 걸쭉하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로 이렇게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 여기에 밀크 우유예요. 우유 200ml 컵으로 한 컵 넣어서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고소하게 2컵 넣겠습니다. 2컵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어가면서 3분 3분 정도 끓여주세요. 3분 3분 정도 끓이니까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간을 해보겠습니다. 소울트 소금이에요.
1 스몰 티스푼 소복하게 넣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1, 2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여기에 슬라이스 치즈 두 장 넣어주시고요. 살살 저어주세요. 살살 저어주시면 소스는 다 됐습니다. 자, 소스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않게 여기 넣어주시고요. 감자는 아직도 덜 익었습니다. 자, 22 오늘은 22분간 삶았습니다. 감자의 양에 따라서 삶고요. 감자가 익었나 확인해 보시고요. 잘 익었습니다. 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이렇게 담으시고요. 만들어 놓은 소스를 얹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크림 소스. 포테이토 크림 소스 찜 다 됐습니다. 감자 크림 소스 찜 다 됐습니다. 맛있는 냄새.